전국 각지 도심에서 땅이 꺼지고 있다.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아찔한 사고. 지금 시작이에요. 왜 대도시가 지금 여기저기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그거 서울시만 그런가요? 전국이 그렇죠. 사상 최악의 열차 전복 사고로 남아있는 구포 참사. 원인은 건설사의 무리한 발파로 인한 지반 붕괴였다. 이 사고로 시민 78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하철 공사장이 붕괴되며 좌석 버스가 일순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탑승 승객 1,000명 사망. 운전자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막을 수 없었던 사고인가? 부실 시공으로 인한 인재인가? 동공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네, 저희는 전혀 놀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놀랐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로가 뚫린다. 싱크홀 공포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다. 왜 우리나라에 지금 저 무계획적인 계획을 한 걸 보면은 그 얼마나 아느냐? 아무도 몰라요. 도로에 발라 땅이 꺼지고 있다. 지난 8월 5일 석촌 지하차도 입구 도로 한복판이 주저앉았다. 길이 8m, 깊이 5m의 거대한 구멍이 생긴 것. 그로부터 8일 후 그곳에서 200m 떨어진 석촌 지하차도 바로 밑에선 동공이 연이어 발견됐다. 지하차도 밑에는 80m 길이의 동공도 존재했다. 만일 발견하기 전에 무너져 내렸다면 대형 사고를 부를 수도 있었던 상황. 석촌 지하차도 밑에만 이런 동공이 무려 6개, 모두 연결하면 130m가 넘는 큰 규모였다. 운전자들은 불안하다. 불안하죠. 네. 당연히 불안하죠. 이거 생기고 난 뒤에 많이 그렇잖아요. 이 앞에서도 싱크홀 생겨가지고 그렇고 또 저 건너편에도 예. 이 금방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예. 또 당장 이 앞에서도 꺼질지 압니까? 예. 예. 시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석촌 지하차도 동공의 최종 원인을 발표했다. 원인은 지하철 9호선 건설을 위한 터널 공사임이 밝혀졌습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이 터널 공사를 시행하면서 충분한 지반 보강을 하지 않아 동공이 발생했다는 것. 서울시 조사단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른 싱크홀들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 최근에 발생했던 것을 조사를 해보면은 제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을 만큼 그렇게 큰 싱크홀은 아니고 외국객처럼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발생해온 싱크홀과 집안 침하 사고는 아찔했던 순간들이 많다.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일 정도다. 그리고 실제 집안 함몰로 인해 생사를 오가는 끔찍한 경험을 했던 박진환 씨. 사고를 겪은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 그날의 후유증은 곳곳에 남아있다. 그에게 20년 전 사고 당시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 열차 이 얘기하면 그때 이 헤드가 좀 돌아간 뒤 요거 딱 보이 기억나네. 이 내 눈질이 바로 안 되네. 이걸 딱 보이. 못 보시겠어요? 야, 그 보기 싫어. 박 씨가 겪은 그날의 일은 93년 구포역에서 발생했던 열차 전복 사고. 서울발 구포행 무궁화호가 달리던 중 지반이 무너져 내리며 기관차와 발전차 그리고 승객이 타고 있던 열차 두 량이 탈선해 전복됐던 대형 사고다. 당시 이 사고로 승객 78명이 사망, 부상자는 198명에 이르렀다. 박 씨는 당시 이 열차 앞쪽에 타고 있었다. 우리 차가 요래 됐다. 아, 이거예요? 야.
그리고 앞에 차는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이랬는데 이게 까골로 내보니까 이게 뒤에 산이 많이 떨어졌다 이거지 나는. 갑자기 사람들이 뭐 광파가 보니까 그대로 막. 그래가 많이 죽었지 싶어 내 생각에. 박 씨는 기차가 충돌할 때 앞으로 몸이 쏠려 무릎을 다쳤다. 이렇게 팍 주저앉아가지고 의자 밑에 속 들어갔는데. 사고 당시 지진이 난 것이라 생각했던 박 씨는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막상 나와서 목격한 당시 상황은 지진보다 더 참혹했다. 신체를 자꾸 쉬러 끄져내니까 이거 무엇이 많이 들이다 이거 막. 한차 싫으면 또 보내고 또 한차 싫으면 또 보내고 아이고 그 바쁘게 보이소. 아 허파되게 이제 일 이야기 그만하십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해도가 인해가 안 좋아. 20년 전 일이지만 그때 기억이 떠오를 때면 여전히 괴롭다는 박 씨. 최근 서울의 싱크홀 소식을 들었을 때도 가슴이 서늘했다. 열차 사고 생각이 나지. 우리 나도 그때 죽을 뻔했는데 땅 꺼졌다 그럴 때는 좀 마음이 서늘했지. 아, 저 땅이 좀 꺼지면 저게 큰 사고 날 수가 있는데. 당시 열차가 전복됐던 사고 현장. 사고 당시 구조대원으로 활동했던 이홍렬 대장은 아직도 그때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저쪽에서부터 한 이까지가 한 300m 정도? 300m 정도? 정도 됐을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좀 어두했고 또 비가 왔고 비가 와서 저희들이 작업하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신들이 막 엉켜 있으니까. 사고 발생 이튿날 사고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홍렬 대장. 78명의 사망자를 낸 참혹한 사고의 원인은 한 건설 회사가 열차가 지나는 집안 아래를 발파했기 때문이었다. 전력 통도를 만들려고 발파 작업하는데 그 우리 집안에 좀 안전하게 조치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공사 중에 이제 자꾸 그 흙을 파내고 하니까 집안이 약해지니까 열차 다리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니까 쳐봐가지고 내려앉은 거죠 그냥. 복선 내려앉은 거죠. 그는 공사 현장의 작은 실수가 아직도 아쉽다.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건데 조금의 실수로 대형 사고가 나니까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93년 이 같은 인명피해 사고를 냈던 시공사는 삼성종합건설. 이 회사는 이후 삼성물산으로 회사명을 바꾼다. 대구 신남 내거리. 이곳에선 지난 2000년 승객을 태우고 가던 버스가 갑자기 뒤로 추락했다. 당시 신남 내거리 아래에서 진행 중이던 지하철 공사 현장에 지반이 무너지며 버스가 추락했던 것. 운전자는 부상, 3명의 승객은 모두 사망했다. 목공판 씻고 다니는 차가 있다고 그 공사하는 아저씨가 차를 세우더라고요. 세워갖고 내가 섰어요. 섰는데 뭐 뒤에서 소리가 함께 그냥 막 뒤가 버스가 뒤로 빨려 들어갔어요. 사고 발생 2년 만에 대구 지하철 건설 본부는 사건의 원인을 조사해 발표한다. 사고 원인은 예상치 못했던 이상 토압. 집안의 문제지 인재는 아니라는 결론이다. 당시 지하철 공사를 진행했던 시공사는 처벌받지 않았다. 이후 시공사가 지하철 공사 전 실시했던 안판정 보고서를 한 내부 제보자가 시민단체에 전달하며 변화가 생겼다. 시공시추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대강 큰 틀에서 이렇게 사고 원인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공시추 보고서를 좀 이렇게 일람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시공시추 자체를 안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공시추를 하게 됐는데 안 하게 됐으면 이거 자체가 이렇게 위법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위법했다는 걸 알 건데도 불구하고
시공신축 보고서를 안 내놓는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공사 전 실측했던 안판정 보고서엔 사고 지점 아래 안반은 21m 아래에 위치. 하지만 정작 공사는 7m 깊이에서 진행됐다. 시민단체는 고의성을 의심했다. 그건 아마 비용에서 뭐 상당히 이렇게 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재조사가 벌어졌다. 법원은 시공사를 조잡 시공으로 처벌했다. 2000년 대구 지하철역 붕괴 사건의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 석촌동 싱크홀도 대구 사건처럼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시공사 역시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의 부실 시공을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받은 내용 제가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예 부실 시공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내용을 저희가 존중해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 측은 부실 시공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삼성 측이 정말 사전에 동공의 존재를 몰랐다면 큰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나중에 여기서 발견된 거야. 몰랐다면 지질 조사 안 한 거죠. 어떤 공사를 하려면 언더그라운드에 대한 정보를 알게 토질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조사 부위를 다 그 샘플링 테스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수는 안 하더라도 그 지하 언더그라운드에 대한 정보, 계략적인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실제 삼성물산은 이번 9호선 지하철 공사 전 집안 침하를 우려해 각종 보강 대책을 수립했다. 뿐만 아니라 집안 침하 시 행동 매뉴얼까지 만들어놨다. 이런 대책들은 제대로 작동했을까? 이번 달에 동공이 대규모 발견되기 전에는 동공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확실하게 그것만은 얘기를 했죠. 네, 저희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공사 진행 후 동공과 집안 침하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사전에 동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까? 서울시는 작년 세 차례에 걸쳐 삼성 측에 공사에 대한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집안 침하나 동공 발생을 우려해 대책을 수립하란 의견을 냈던 것. 사전에 동공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던 서울시. 이후 현장 확인은 누가 어떻게 한 것일까? 그 부분은 이제 감리해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울시 직원이 직접 뭐 한 거는 제가 뭐 특별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구멍이 뚫렸는데 시공사는 몰랐다고 하고 서울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공사 전에 집안 침하와 동공 발생 우려에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면서도 80m가 넘는 동공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석촌동 지하차도 싱크홀과 동공 발생 원인은 9호선 부실 공사 때문이지 제1롯데월드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제1롯데월드가 잠실 일대 집안에 또 다른 침하를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PD수첩이 제1롯데월드의 안전성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문제의 싱크홀이 발생했던 석촌 지하차도에서 1km가량 떨어진 제1롯데월드. 서울시는 석촌 지하차도의 싱크홀과 제1롯데월드는 무관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제1롯데월드 앞을 지나는 시민들의 마음엔 호기심과 불안이 교차한다. 제1롯데월드 역시 잠실 일대 집안 침하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오래전에 이미 이거는 지하를 파놓고 있었었잖아요. 네. 인가가 안 나서 시작을 못했다는 것뿐이지. 그죠? 근데 그걸 꼭 9호선에서만 적용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두 가지 같이 맞물려서 지금 그게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면서 건물 이렇게 심하게 차니까. 일단 이 큰 건물이 세워지면서 그게 터졌으니까. 그래서 의심이 가지.
시민들의 제2롯데월드에 대한 불안감. 37m까지 파내려가는 대규모 공사가 혹시 주변 집안에 영향을 줄까 해서다. 연면적 80만 제곱미터 이상, 연약 집안이 많은 잠실 일대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공사인데다가 최근 바로 옆 석촌호수의 수위가 제2롯데월드의 공사 진행 직후부터 낮아지기 시작했다. 지난 11월엔 기준 수위보다 0.7m가량 낮아지면서 혹시 제2롯데월드 공사 부지로 석촌호수의 물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아, 그 당연히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옆에서 공사 물 빼는데 무슨 뭐, 뭘 뭐 저 무슨 뭐 나는 내 상식은 혹시 내가 틀려질지 모르겠지만 그 바로 옆에서 공사하는데 석촌호수 지역 석촌이 호수가 무슨 목욕탕도 아니고 그죠? 그 주변에 다 흙이 다 있고 물이 새는 그런 구조인데. 석촌호수의 물이 줄어들면 주변 집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석촌호수 수위는 주변 지하 수위하고 연관이 연동이 되는 거죠, 항상. 지하 수위 낮아지면 되고.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건물 공사하면서 물을 뺐다 그러면은 지하 수위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집안의 지하 수위가 급격히 하강하거나 지하수 흐름이 바뀔 경우 집안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 공사와 석촌호수의 수위 저하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석촌호수 물은 3급 수위인 반면 공사 부진에 유출되는 지하수는 2급 수라는 것이다. 지난 12월 롯데월드와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의 관계를 연구한 바 있는 박인준 교수의 입장은 다르다. 여기 보시면 이제 1일 석촌호수의 수위 변화량과 제2롯데 지하수 유출량과의 상관관계가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1차 토공사 완료가 끝나면서 갑자기 이제 이 지하수가 많이 나오고 또 수위 변화가 많죠. 지하수 유출량이 증가한 시점이 석촌호수 수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하규철 박사는 공학적 증거가 있다고 한다. 동연수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가서 샘플링을 해서 분석을 했고요. 예, 분석 결과 석촌호수 물하고 유출돼서 나오는 물하고 같은 동연소 성분을 갖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동연소적인 성분이 같다는 것까지 확인을 한 상황에서는 저는 개연성은 매우 높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제1롯데월드 측은 과연 공사 전 어떤 예측을 했을까? 2009년에 제출된 롯데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최소화하기 위한 보고서다. 석촌호수와 인접해 굴착공사에 따른 집안 침하 균열 함몰이 발생될 수 있어 이런 영향을 줄이기 위해 차수벽을 설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차수벽을 설치하면 지하수 유출량이 하루 105톤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제2롯데월드 하루 평균 유출 수량은 2012년부터 증가, 예측치와 3배가량 다른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월 전문가 자담회를 열었다. 석촌호수 수위 저하 관련 원인과 대책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것.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석상에서 전문가들은 제2롯데월드의 지하수 유출량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예측, 석촌호수에 물을 채우지 않고 기다려보자는 제안, 영구 배수 능력을 확보하자는 제안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는 전담조사팀을 꾸렸다. 롯데월드랑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일단 그 주변 롯데에서 지금 굴착을 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서 지하수를 퍼내고 있는 것으로 인한 주변의 영향은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18일 날 한국농어촌공사랑 용역을 이제 계약을 맺어서 내년 5월까지 저희가 그 영향력을 조사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 전에 이런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예측할 수는 없었을까? 제작진은 당시 환경 영향 평가를 담당했던 업체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네. 네, 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네. 이 회사가 원래 태원 코퍼레이션.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여기가 원래 그 자리라고 해서 왔는데. 태원은 제가 2년 전에 여기. 아. 제일 오기잖아요. 그럼 그 회사는 어디? 태원 코퍼레이션의 신용 분석 보고서. 2007년부터 재무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 제1롯데월드 환경 영향 평가 대행 완료 직후인 2010년 11월에 부도를 맞았다. 환경 영향 평가 업체가 부도난 상황에서 지하수에 대한 조사 내용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취재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태원이라는 업체가 롯데 측에 환경 영향 평가를 대행했지만 지하수 영향 평가 부분을 다른 회사에 재하청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A 업체를 찾았다. 저희가 그중에 지하수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자료를 받아서 지하수치 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모델링을 해서 그 뭐 예측 평가하는 부분을 저희가 담당했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의 예측치와 실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었다. 이게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라 그냥 자료만 보고 뭐 이렇게 해서 검토한 거라서 그것들을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추정을 되는 것들은 이렇게 이런 뉴스들이 관련될 수 있겠다라는 건 있는데. 혹시 석촌 호수의 물이 제1롯데월드 공사 부지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어떤 입장일까? 뭐 물론 롯데는 석촌 호수 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럴 리는 없고요.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닐 리는 없고 석촌 호수 물이 굉장히 많은 양이 뭐 숫자를 정확히 평가를 해봐야겠지만 들어갈 거고 그것이 롯데에서 우리가 평가할 때 또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증가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 업체가 최근 새롭게 수주한 프로젝트가 있다. 바로 최근 서울시가 발주한 제2롯데월드 관련 조사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이 업체는 이미 2009년 제2롯데월드 지하수 영향평가 당시 부실한 영향평가로 논란이 됐던 곳인데 이번에 다시 서울시 용역을 받아 조사하게 된 것이다. 지금 여기 영향평가했던 회사가 서울시에서 용역받아가지고 하고 있으면 이건 그러면 제3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의구심이나 이런 것을 받을,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은 인정하고요. 차관에 문제가 돼서 탈락된다면은 저희 굳이 할 생각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새로 조사팀을 꾸리면서 A 업체와 계약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걸까? 그러면 계약 당시까지도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했던 기업인지 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몰랐습니다. 이 조사하는 것이 제3자적 시각에서도 이것이 그 좀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혹은 제기할 수 있겠죠. 의혹은 분명히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태원 코퍼레이션인가 거기하고 관계도 살펴보고 저희들도 그 계약법 따져보고 다 했지 않습니까? 같은 시기 롯데 측도 제2롯데월드와 석촌호수와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용역을 발주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어떤 곳일까? 한국지반공학회와 대한하천협회, 그리고 해외 업체인 오베아럽이라는 곳까지 총 세 업체다. 그런데 이 중 오베아럽은 롯데월드의 토목 설계를 담당했던 업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게 이제 자기가 설계를 했는데 자기가 설계하고 또 자기가 검토하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 너 잘못한 걸 이 돈을 가지고 네가 스스로 검토해봐라. 그러면 너무 이거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한 거 아닙니까?
롯데 같은 대기업이 지금 대기업 혼자서만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유수의 기업들이 관행상 이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규제하거나 법으로 이걸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제는 없나 보죠? 그런 규제는 없죠.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데.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롯데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토목 설계를 했으니 사전 정보가 충분해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것. 최근 롯데는 지하버스 환승센터 공사도 진행하고 있다. 올 5월에 착공해 2016년 9월에 완공되는 환승장. 제2롯데월드가 준공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서울시가 승인해준 사업이다. 기존의 롯데월드와 신축 공사 현장 사이 대로 지하에 대규모의 지하 공사를 하는 것. 전문가들은 꼭 해야 한다면 충분히 사전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니까 지하버스 환승장, 네, 그게 이제 상당한 면적이 될 때에는 그 지하 공간, 지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 클 겁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물의 흐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토양. 그래서 뭐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저감 대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롯데 측의 지하 버스 환승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물었다. 충분히 고려해 설계가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지하버스 환승센터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는 진행된 바가 없다. 예,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딸랑 이게 하나 왔습니다. 한 두 줄짜리로 나왔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자료 없다는 그런 답변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왔습니다. 현행법상 환경 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2롯데월드는 시민들의 우려를 씻는다는 명목하에 지난 10일간 시민이 직접 안전진단을 체험하는 프리오픈 행사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점검은 없고 홍보만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석촌호수 수위저하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한다며 조사 연구 발주를 해놓고 단행한 프리오픈이기에 조사 따로, 오픈 따로, 또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식이 비단 이번 잠실 일대에만 벌어진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간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확한 원인 규명보다 덮는 것에만 급급했던 관행이 땅속 불안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싱크홀 공포로 몰아넣는 근본적인 원인.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5일 발생한 싱크홀은 3시간 만에 흙으로 메꿔졌다. 이를 두고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덮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서울시는 사고 원인이 하수 박스의 결함이라고 했다. 이 하수 박스 내에도 저희가 지금 결함이 있는 것으로, 손상 부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상수관을 새 봉으로 HP물로 버팀볼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를 하고 원인 규명을 해야지 되지. 하지만 흙으로 메꾼 자리는 다시 주저앉았고 재조사를 한 결과 지하차도 아래에 80여 미터 동공을 발견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터널 굴착 중 나온 배토량을 근거로 삼성의 부실 시공이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굴착 연도랑 많은 굴착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굴착 연도는 2만 7천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학 구청량은 삼성 3배 1방메다되고 이것은 설계 구청량보다 14%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진단조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14%의 토사량만으론 빈 동공의 크기를 다 설명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고도의 체득이 그렇게 끊은 우리 체득보다는 더 많은 게 지금 조사가 돼요. 흙이 바깥으로 오갈해서 꺼내는 배토량만을 가지고 지금 있는 석촌호수 지하차도의 공동을 100%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현재 동공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80m짜리 석촌동 그거 하면 안 돼요. 덮으면 왜? 어느 전문가가 봐서 그 원인은 아는가요? 원인이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거를 우면산에서 봤고요. 그래서 뭐 아주 복사판 똑같아요. 3년 전 우면산 일대 주민 16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우면산 산사태. 대체 어떤 부분이 이번 석촌 지하차도 사건과 닮았다는 것일까? 우면산 아래 천원 마을에 사는 임 씨는 당시 산사태로 막내 아들을 잃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살아생전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싱가포르에서 근데 잊혀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잊혀지지는 못해요. 누가 뭐 몇 년 지나면 몇 년 지나도 안 돼요. 추석 같은 데 되면 오히려 우리 아들 또래 왔다 갔다 하면 애 생각이 나니까 뒤통수만 봐도 옆만 봐도 전철 타다가 보면 옆 모습이 비슷한 애들 들어 비슷하게 이 복장이라든가 애 생각이 나서 그냥 사고 당일 집 앞에 있던 큰 나무가 쓰러지며 대문 앞에 있던 아들을 덮쳤다고 한다. 아들이 죽은 지 3년. 임 씨는 아직도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해 자료를 모은다. 이거 내가 임방촌 아닙니까? 네. 임방촌 할 때 서울방재종합센터에서 보냈어. 이게 언제냐면 2012년 12월 18일 날. 산사태 발생 시각을 파악하려고 정보 공개 요청까지 했다. 이처럼 임 씨가 사고 발생 시각을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가 의뢰해 지방공학회에서 만든 원인 조사 보고서는 전원마을 사고 원인이 사고 직전 1시간 동안 내린 120년 만에 집중호우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임 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산사태 나기 1년 전 서울을 강타했던 태풍 곰파스. 이때 우면산 곳곳이 이미 유실됐고 이후 복구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형 사고로 번진 것이라 생각한다. 120년 만에 집중호우가 되려면 사고 발생 시각은 9시. 하지만 임 씨가 겪은 산사태 발생 시각은 훨씬 이르다. 7시 반되면 출근합니다. 나가면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난리 났다고. 내가 보니 흙창고 내려오고 아까 설명드린 그 상황이야. 그래서 나가서 애 불러 나오자마자 바로 당했거든. 10분도 안 됐어. 그래서 7시 40분에 내가 주장한 거야. 근데 무슨 9시입니까? 9시 하니까 이거 120년 빈도가 나오는 거야. 7시 40분 같으면 15년 빈도밖에 안 되는데. 당시 조사를 발주했던 서울시. 왜 보고서의 기록과 피해자가 직접 산사태를 겪은 시각이 다른지 물었다. 1차 보고서에서는 강우 상황에 대한 분석이 지점별로 좀 더 구체화되지 못했다고 못했다고 하는 등 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2차 보고서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유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은 토목학회에 2차 조사를 의뢰한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 나온 2차 보고서. 이번에도 전원마을의 사고 발생 시각은 9시. 또다시 120년 만에 강우량이 전원마을을 덮친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후 유족들은 스스로 사고 발생 시각에 대한 자료를 모았다. 최초 접수 시간은 7시 37분. 남태령 전원마을. 그렇지, 딱 나오잖아. 유족들은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그러자 시간대별 강우량 분석을 담당했던 A 교수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와는 다른 합리적인 산사태 발생 시각 추정이 가능하다면 그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럴 경우 전원마을의 산사태 원인은 120년 만에 비가 아닌 5년 이하의 비일 수 있다. 하지만 토목학회 보고서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토목학회에 용역을 발주했던 서울연구원에 물었다. 저도 뭐 이런 그 발등 시간이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여튼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자들의 의도는 저도 모릅니다. 토목학회에서 결론을 안 받았습니다. 지금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 토목학회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A 교수의 의견서를 토목학회 보고서 결론에 반영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유족들에게 서울연구원 최종 보고서에 토목학회 보고서와 이를 평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은 비중으로 실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저희 서울연구원에서 나오는 보고서에는 똑같은 무게로 이게 실릴 건데 나중에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다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토목학회 조사 결과와 학계 전문가 검토 결과가 같이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 과연 서울시의 말처럼 됐을까? 최근 우면산 피해자 일부와 서울시의 피해 보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났다. 증거 불충분이었다. 임씨도 곧 있을 자신의 소송이 불안하다. 내가 이걸 변호사한테 보였어. 그러니까 양측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된 보고서가 아니라 유족을 달리기 위한 제스처일 뿐이다. 유족이 당했다. 자기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서울시는 이런 재판 결과를 전혀 예상치 못했을까? 시의 보고서를 제출한 서울연구원은 보고서의 사실상 결론은 토목학회의 결론이라고 했다. 결론이라는 말을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결론이라는 것은 여기에만 나와있죠. 여기는 종합요약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공학적인 결론은 그냥 결론은 여기서 다 나온 것 같아요. 우면산 산사태는 원인 규명뿐 아니라 복구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1년 전 이미 복구 공사가 끝난 것. 이 석축이라든지 사방댐은 급하게 이렇게 보강 공사를 해버렸어요. 이미 다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보고서 난다는 앞뒤가 안 맞는 복구 대책을 위한 원인 규명 전에 마무리된 공사 과연 제대로 됐을까? 이게 이제 수로예요. 이제 이 밑에가 흙이 아니에요.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이 밑이요? 네. 그러면 물을 갖고 있다 오는 게 아니라. 물이 그냥 콘크리트 이게 수로라고 보면 돼요. 물폭포. 네, 네. 하루 전날 이곳엔 비가 내렸다. 이 거미줄이잖아요. 그죠? 거미줄이죠. 거미줄에서 물이 안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지. 하지만 빗물이 빠지고 있어야 할 지하수 배수관은 말라 있다. 제대로 배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우면산 복구공사에 세금 420여억 원이 들었다.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 후 산사태 방지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홍콩 지반공학국인 GEO와 업무 협약을 맺고 관련 공무원이 석 달간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를 통해 알게 된 홍콩 GEO의 선진 지반관리 시스템은 무엇이었고 우면산 복구공사엔 얼마나 반영했을까. 먼저 원인 규명 전 복구부터 이뤄진 이유를 물었다. 홍콩도 말입니다. 홍콩도 이제 원인 조사 하는 거 하고 또 이제 제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어 복구 공사하고 어떤 걸 먼저 할 것이냐 순서에 대해서는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렇고요. 산지의 사면별로 산사태 원인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원인이 나오기 전에 모든 복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 산사태의 그 발생 원인과 그 방어 체계 있잖아요. 방어 체계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지역별로 봤을 때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산사태 분야는 대부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비잖아요. 큰 원인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방어는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 PD수첩이 조사한 홍콩 GEO의 시스템과는 큰 차이가 났다. 그래서 연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연구가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홍콩 지휘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수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해 달라고 지금 요청했습니다. 연수 결과에선 그쪽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조사가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사항 아닌가요? 근데 사고 그 사고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핵심적인 사안인데 그게 연구가 왜 안 됐을까요? 이제 그 짧은 기간에 모든 걸 다 그 사람들이 다 내놓지는 않거든요. 네. PD수첩은 홍콩 CEO를 방문해 산사태를 어떻게 조사하고 복구하는지 알아봤다. 제작진은 CEO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 위험 지역 빅토리아 피크를 견학할 수 있었다. The red line here is the flexible barrier. It's a wire mesh. Okay, flexible barrier. And then the trapezoid shape is called the concrete rigid barrier, which is the one we constructed behind. The green patch is the areas we put in soil nails, okay? Means putting in the steel bar into the ground. And the yellow one is the isolated boulders that are not stable. So we have to stabilize the boulders on the mountain. 같은 산이라도 원인별로 다른 공법을 적용했다. 그리고 2008년에 산사태가 났던 곳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 중이다. Usually when a landslide occurs, we will do an emergency work first. The purpose of the emergency work is to prevent further deterioration of the slope. We will put it in the landslide prevention and mitigation program. And then in that program, we do a proper design. Okay, we do an investigation and proper construction. Okay, and this is what we are doing now. Okay, so for this particular landslide, it was occurred in 2008, but the work, the proper upgrading work or mitigation work, is actually carried out starting two years ago. 건물이나 도로에 발생된 문제가 생겨도 먼저 원인을 찾고 복구하는 원칙은 동일하다고 한다. 서울시는 2012년 홍콩 CEO 연수 내용을 시행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8월 5일 석천동 싱크홀 발생 시 3시간 만에 복구를 한 이유를 물었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번 경우는 이제 그 상당히 그 현장 상태가 안전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서울시에 제출한 매뉴얼의 지침은 사고 상황과 관계없이 먼저 복구하고 상황 종료 후 원인 분석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복구 준비하고 복구 작업하고 복구 완료하고 최종 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 복구 다음에 이제 원인 조사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제 도로 함몰이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Because for a construction site, if some major thing happen, okay, we will stop the work. Sometimes we call cease work order under the building authority. And then the designer, the consultant, need to submit a investigation report, remedial work proposals. So that the government, the building authority, must be fully satisfied with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s and also the proposed remedial works. 불량식품은 먹지 않으면 되고 품질이 나쁜 옷은 입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땅의 안전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떤 이는 싱크홀을 막기 위해 땅속 통합지도가 필요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지도와 법이 있다 한들 법과 규제가 잘 작동되는지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 기업들이 규제를 지키도록 만드는 관리 체계, 그것이 싱크홀 공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요? 늦은 밤까지 PD수첩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